저는 해적에서 산적 두목 장사정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아, 추운데 여기까지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상어라는 드라마에서 작품 호흡을 한번 맞춰보고 나서, 근데 그게 자체의 색깔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해적에서 나오는 여월과 장사정이 캐릭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진 씨한테 어느 정도 좀 맞는 이미지 캐릭터가 좀 있는 것 같고, 장사정이라는 캐릭터도 저한테 어느 정도 좀 맞는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개성을 좀 살린 색깔의 캐릭터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많이 예진 씨한테 깐죽거리고, 그리고 예진 씨가 많이 저한테 이제 강하게 어필하고 뭐라고 하는 입장의 그런 부분들이 평상시와도 많이 닮아 있고, 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 작품에서 한번 작품을 맞춰봐서 그런지 여기서도 그렇고 좀 편안한 느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도 좋고 촬영하기도 굉장히 수월한 것 같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동형이라는 비담을 통해서 제가 조금 인지도를 더 많이 쌓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대중분들께서 기억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겹치는 부분도 사실 고민을 했는데, 제가 늘 연기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다양성을 한 인물이야 많은 캐릭터들을 또 표현할 때 많은 다양성을 주지 못한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느낌을 표현하자라는 것들을 많이 선택을 해서 연기를 하곤 했는데, 아무래도 외형적인 부분들은 좀 그때보다 나이도 먹어서 좀 깊어진 느낌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연기적인 부분에서 캐릭터가 조금은 달라진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사정이란 캐릭터는 굉장히 유쾌하고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쾌하고 진지할 땐 굉장히 진지함을 오가고, 비담이란 캐릭터는 사실 조금 사이코패스 같은 역할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장사정은 기본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유쾌한 인물이고, 그리고 영화를 드라마 이후에 또 제가 공이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영화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담이란 캐릭터를 조금 더 깊이 있는 느낌으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상의를 했었고, 또 감독님 또 옆에 계신 또 유혜진 선배님이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표현성을 좀 다르게 갖고 가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